마주할 세상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고단한 인생이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지나간 나쁜 마주할 세상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이제 눈들 주를 보네. 이 또한 지나네 주어진 내 삶 주의 은혜에 맞소서. 하루를 살아도 기쁨으로 가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후회도 염려도 온전히 맞 다시 만 되면 아빠 예수 영이 달리
할렐루야 옛날에 다시 왔대 내가 파라있어야 이 할렐루야 능력하라 능력하라 나에게도 다시 옆에 내가 파라있어야 이 알림 할렐루야 이 시간에는 노아의 열 번째 시리즈 노아의 신앙을 여러분께 소개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여러 가지 고민, 걱정, 두려움 이런 것 때문에 늘 불안해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고 하는데 그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늘 내 마음이 담대하지는 않습니다. 시시각각으로 분초마다 찾아오고 또 물러가고 또다시 찾아오는 파도처럼 밀려왔다가 파도처럼 밀려가는 수많은 문제 앞에 우리는 시시때때로 두려워합니다. 불안해도 합니다. 이 사람이 누구보다도 믿음이 있는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모든 믿음의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항상 문제 앞에는 사람들은 두려워할 수밖에 없고 무서워하게 됩니다.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고 하시는데 그런데 이 염려가 떠나질 않습니다. 오늘 그런데 이 말씀을 듣고 계실 때 반드시 문제는 해결받습니다. 그리고 반드시 내가 받을 수 없는 축복을 받는 놀라운 기적의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요한복음 4장 23절에 하시는 말씀이 대단히 중요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에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지금 이 시간 찾으시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예배자입니다. 예배가 얼마나 소중하냐면 아버지께서는 다시 말씀드려서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사람을 찾으시는데 왜 찾으실까요? 그 자를 통해서 때로는 응답도 하시고 또 만나기를 원하십니다. 어디에서? 예배 자리를 통해서. 오늘 저는 감히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이 자리에 내가 예배를 드리고 있는 이 자리가 얼마나 소중한 자리냐면 사단 마귀가 성도들의 신앙생활에서 가장 싫어하는 것이 예배입니다. 예배를 드리는 성도를 할 수만 있으면 사단 마귀는 예배를 드리지 못하도록 방해를 합니다. 왜 그러냐면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다니엘서 9장 27절에 보게 되면 마지막 때는 사단 마귀가 두 가지를 금지시킵니다. 성경은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제사와 예물을 금지시킵니다. 이 말씀이 구약시대 말씀에 이 말씀이 앞으로 마지막 때가 되면 신앙생활에서 두 가지를 사탄 마귀가 금지시키는데 가장 마귀가 싫어하는 것이 제사, 오늘날 예배입니다. 우리 주님은 말씀합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사람은 예배자를 찾으시는데 마귀는 반대로 예배자를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린 것을 할 수만 있으면 막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교회 예배드리러 갈 때쯤 되면 사단이 누구를 통해서라도 나를 시험하게 되고 사람을 넘어뜨리게 됩니다. 마음을 상하게 만들어버립니다. 오늘 여러분들 가운데에서 이 예배 자리가 얼마나 축복인지 실감하시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이 자리까지 오기까지 사단 마귀가 많은 방해가 있었습니다. 갈등도 했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예배 자리를 찾아오셨습니다. 성경 말씀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너를 부르지 않으면 내 앞에 올 자가 없다. 반드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이 자리에 오셨습니다. 그럼 이 자리에서는 아버지가 찾으시는 자, 여러분들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축복이 있습니다. 노아의 열 번째 시리즈, 이 시간
노아의 예배를 여러분께 소개하면서 노아는 예배를 한번 드림으로 그에게 찾아오는 복이 열 가지가 넘습니다. 오늘 이 복은 바로 지금 이 자리에 예배 드리고 있는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어떤 말씀이 주어질까요? 창세기 8장 20절에 보게 되면 노아가 성경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방주 안에 있을 때는 제사를 드린 기록이 없어요. 방주 안에는 어떤 곳입니까? 계속되는 고난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곳은 어두운 컴컴한 곳입니다. 빛이 잘 들어오지 않는 곳입니다. 이곳에 일정한 공간에 갇혀있다시피 한 노아의 가족들, 노아, 이 사람들은 그곳에서 많은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이제는 홍수 심판이 끝났습니다. 여기 창세기 8장 20절에 보게 되면 그들이 도착한 곳은 아르랏이라는 곳으로 도착하게 됩니다. 이때에 하나님께서 제사를 드리라고 말씀한 적이 없습니다. 단을 쌓으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누가 스스로가 하나님께 가장 먼저 아라랏에 도착을 하면서 가장 그가 먼저 한 행동은 하나님께 단을 쌓습니다. 제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여기에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노아가 단을 쌓을 때에 오늘 시간 그 단은 제사를 의미하고 지금 이 시대에 예배를 말씀드리는데 예배를 드리는 사람은 노아와 지금 똑같은 축복을 내가 받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 사실을 우리가 실감을 하지 못합니다. 예배를 드리면서도 불안해요. 예배를 드리면서도 걱정거심이 잔뜩 마음속에 천근, 만근, 무거운 짓누르는 이런 짐을 지고 앉아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오늘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성경 말씀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안식의 주인이 누구세요? 평안의 주인. 그분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그런데 지금 주의 몸된 성전에 와서 예배드리고 있는 이 자리가 바로 그 축복을 받는 자리인데 우리는 두려워하고 있고 염려하고 있고 걱정하고 있고 고통스러워하고 있습니다. 오늘 첫 번째, 노아가 창세기 8장 20절에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아 예배를 드릴 때, 제사를 드릴 때첫 번째 그는 어떤 사람이 예배를 드립니까? 첫째, 구원받은 사람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노아는 구원받았습니다. 이제는 심판이 지나갔습니다. 이제는 아라라스라는 곳에 하나님께서 도착하게 하신 이 사람은 이미 방주에서 나왔습니다. 그런 구원을 받았던 사람. 그가 가장 먼저 한 것은 하나님께 예배입니다. 오늘 이 시대에 예배는 누가 드립니까? 구원받은 사람이 예배 드립니다. 바로 여러분이 그 주인공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항상 말씀을 들을 때에 이 말씀은 다른 사람한테 주시는 말씀으로 받지 생각하지 말고 지금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으셔야 돼요. 어떻게 받아야 됩니까? 믿음으로 받으세요. 머리로 받지 말고 가슴으로 받으세요. 오늘 그 축복의 현장이 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가 어떤 예배의 축복이 있습니까? 고난이 지나간 사람이 예배 드립니다. 노아는 이미 고난이 지나갔습니다. 그리고 그런 고난이 지나고 난 후에 바로 하나님 앞에 오늘 창세기 8장 20절에 하나님 앞에 단을 쌓습니다. 오늘 그 심정으로 이 자리에 앉아 계시기 바랍니다. 나는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나의 고난은 다 끝이 났습니다. 이것이 우리 믿음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버지께서는 예배자를 찾으시느니라. 오늘 이 말씀을 마음에 묻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교회에 각자의 직분을 갖고 계십니다. 여러 가지 직분을 감당하시다 보면 교회 안에서 참 바쁘신 분들이 많으세요. 그런데 그 봉사가 아무리 바쁘고 중요하달지라도 예배만큼 중요하지 않습니다. 봉사하느라고 덜그 일에 매달리다 보니까 예배를 소홀히 할 때가 있습니다. 한 가지 잘 들으십시오. 계속 그곳으로
자리에 머물러 있으면 은혜가 말라버립니다. 이때 어떻게 됐냐면 예배를 무시하고 예배를 소홀히 하고 봉사 열심히 하다 보니까 어느 날 자신도 모르게 내 자아가 드러나고 자꾸만 내가 드러나더라는 것입니다. 예배를 통해서 은혜를 받고 봉사하십시오. 그래서 가장 최우선은 예배라는 사실입니다. 세 번째, 오늘 이 노아가 방주에서 나와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때에 이 사람은 어떤 또한 축복이 있습니까? 성경은 대단히 중요한 말씀을 우리에게 하고 있습니다. 노아는 지금 하나님의 보호를 받고 있습니다. 하나님 보호하심 속에서 이 사람은 아라까지 왔습니다. 방주에는 핸들이 없어요. 방주에 이 사람들이 노를 지어서 아라라서 온 것이 아닙니다. 나침판도 없습니다. 망망대해와 같은 천지가 물바다인데 동서남북을 분별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노를 젓지도 않았고 핸들을 잡고 운전하지도 않았고 순전히 하나님께서 그들을 인도하셨는데 이것은 하나님의 철저한 보호였습니다. 하나님의 보호를 받는 사람이 예배드립니다. 오늘 여러분 하나님 보호받고 있습니까?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노아는 누가 시키지 않았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내 스스로가 찾아오신 분이 계세요. 뭐 하시려고? 예배 드리려고. 이 자리는 특별한 예배가 드려지길 바랍니다. 네 번째, 이 노아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모습은 어떤 모습입니까? 믿음의 사람이 예배를 드립니다. 노아는 믿음의 사람입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 예배 드립니까? 우리가 이 자리는 믿음이 없으면 올 수 없는 자리입니다. 어떤 방법도 올 수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믿음이 있기에 그분을 의지하는 믿음이 있기에 오늘 이 자리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이 예배 드립니다. 항상 나. 내가 은혜 받아야 내 가정 살고 내가 은혜 받아야 우리 교회가 살고 내가 은혜 받아야 내게 소망을 가질 수 있어요. 항상 다른 사람의 은혜 받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우선 내가 은혜를 받아야 돼요. 내가 믿음이 강해지면 다른 사람도 믿음을 강하게 만들 수가 있어요. 그런데 내가 지금 무너져 있는 상태에서 사람은 못 일으킵니다. 오늘 여기 말씀이 계속해서 보게 되면 다섯 번째 대단히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노아를 통해서 주시는 이 제사의 의미는 어떤 것이냐면 다섯 번째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이 제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세상을 바라보는 사람은 예배에 관심이 없어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은 이 예배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바로 그것이 예배예요. 예배는 나를 위한 것이 아닙니다. 온전히 하나님을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우리의 신앙 고백이 있어야 돼요. 나는 주님의 은혜로 죄사함 받았고 나는 주님의 은혜로 이곳까지 왔습니다. 오늘 바로 이 노아가 아라에 와서 예배하는 이 모습이 오늘 이 내용 속에 다 들어있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 그 하나님을 바라본다는 것이 바로 누구입니까? 성경은 빌립보서 2장 6절에는 바로 빌립보서 2장 6절에는 근본 하나님 본체 되신 분이 예수님이 있어요. 우리 예수님을 높이고 찬양합니다. 이 시간 예배합니다. 그것은 곧 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강조하기를 히브리서 12장 2절에 대단히 중요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하십시오. 믿음의 주요. 믿음의 주체가 누구세요?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노아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가 제사를 드립니다. 우린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분께, 그분은 온전하신 믿음의 주가 되십니다. 우리의 찬양의 주, 영광의 주, 우리 예배의 주, 그분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이 나를 구원하셨어요. 그분이 나를 오늘 이 자리에 인도하셨습니다. 그분이 나를 고쳐주십니다. 그분이 나 때문에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고귀하신 그 피를 흘리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씻어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분을 찬양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 꼭 강조하기를 사도행전 4장 12절에 성경은 한마디로 단언합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 얻을 만한 이름은 예수 외에는 주신 일이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래서 전 성경을 압축시키면 우리 예수님이 친히 말씀하시기를 요한복음 5장 39절에 이 성경은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다. 전 성경은 예수님 이야기란 말이야. 여기서 엉뚱한 얘기 나올 수가 없어요. 다른 이단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진리의 영이 임해버리면 예수님밖에 안 보여요. 다른 악한 영이 임하면 다른 비진리가 나옵니다. 성령이 임하면 눈이 열려버려요. 눈이 열리면 예수님만 보여요. 진리의 영 되시는 주님 성령님이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에 이 자리에 계신 것입니다. 이제 계속해서 저는 여러분에게 말씀을 소개할 때 지금 예배를 통해서 나는 이 축복을 지금 다 누리고 있다는 사실을 실감하세요. 이것은 믿음의 기본입니다. 성경 말씀은 계속해서 말씀을 보게 되면 지금 여섯 번째 주시는 이 노아의 제사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뭘 보여주고 있습니까? 노아는 방주 안에 있을 때는 계속되는 시험이 있었습니다. 계속되는 시험이 있었는데 시험이 지나고 났더니 예배 자리로 서게 됩니다. 오늘 여러분들 가운데에서 나는 하나님 시험이 있었어요. 여러 가지 시험이 있었습니다. 가난이라는 시험, 질병의 시험, 사람에게서 오는 시험, 가족들에게서 오는 시험, 여러 가지 환경에서 오는 시험들이 있었는데 나는 이 시험이 다 지났고 이제는 주님 앞에 나는 예배 드립니다. 그 말씀이 우리에게 대단히 중요한 이 노아를 생각하면서 야고보서 1장 2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노아가 생각납니다. 야고보서 1장 2절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노아가 방주 안에 있을 때는 이 구원의 배입니다. 이 배 타고 있을 때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기쁨이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캄캄하고 어두워도 많은 세월의 시간이 흘러가도 방주 안에 답답하지만 그들은 인내했습니다. 기다렸어요. 언젠가는 하나님께서 이 캄캄한 어둠에 방주 밖으로 나가게 하실 것이다. 방주 안에 누가 있어요? 짐승 종류들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짐승 소리가 밤낮없이 들려요. 그리고 이곳은 온갖 오물덩어리를 짐승들이 배설물을 쏟아놓습니다. 밤낮없이 쏟아놓습니다. 냄새가 나서 견디질 못해요. 이걸 퍼낸다고 생각하십니까? 종류대로 다 들어간 이 짐승들, 이 배설물 어떻게 퍼냅니까? 노아의 다해 8식구인데 지쳐버렸습니다. 산더미처럼 쌓였을 것입니다. 이때의 학자들은 말하기를 기후가 아열대 기후라 있습니다. 구덥지가 않습니다. 악취가 나요. 못 견디겠습니다. 뛰쳐나가고 싶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아의 8식구는 방주 안에 계속해서 인내하며 기다렸습니다. 이 말씀에 대해서 야고보서 1장 2절은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형제들은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알미라. 노아의 모습에서 적용하면 노아는 인내했습니다. 냄새나고 악취가 나고 짐승 소리가 들릴지라도 그냥 머물러 있어요. 언젠가는
우리 하나님께서 이곳에서 나가게 하실 때가 있을 것이야. 우리 보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내가 지금 힘들고 어려워도 언젠가는 우리 하나님께서, 내 사랑하는 우리 하나님께서 이 어둡고 냄새나고 악취나고 짐승 소리가 사방에서 난무하는 이 자리에서 나를 빼내주실 거야. 나는 이 자리에서 벗어날 수 있어. 나는 해방될 때가 있을 거야. 자유할 때가 있을 것이야. 결국 노아는 아라랏으로 나왔습니다. 나왔을 때에 야고보서 1장 2절 이하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강조합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알미라. 성경 강조합니다. 너희로 따라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해주시겠소. 우리 보고 믿음 안에서 그 시련이 오더라도 인내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반드시 온전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완벽하게 구비하셔서 오늘 노아처럼 아랄스로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일곱 번째는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노아는 지금 예배드리는 자리가 어떤 자리입니까? 새 시대가 열렸습니다. 새 시대가 열린 사람이 노아같이 예배를 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이제는 캄캄한 어둠의 자리에서 나는 새 시대가 열렸습니다. 방주 밖으로 나왔습니다. 이 방주 밖에 나온 것이 어딘가요? 여덟 번째는 빛 가운데로 나왔습니다. 오늘 여러분 가운데 이 축복의 주인공이 되시길 바랍니다. 나는 빛 가운데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나는 예배를 드립니다. 그 빛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빛 가운데로 나왔다면 요한복음 12장 46절에는 빛이 누구세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나는 세상의 빛으로 왔나니. 이제 어둠의 자리에서 빛 가운데 왔습니다. 그 빛이 어디입니까? 성경은 이 노아가 드리는 예배는 생명의 복을 받았습니다. 사망 자리에서 생명 가운데로 나왔습니다. 열 번째는 따라서요. 심판이 물러간 자리. 심판이 물러간 자리에서 예배드립니다. 오늘 여러분 가운데 이 주인공이 되십시오. 나는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나는 구원을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나는 고난이 지나간 사람이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고 있기 때문에 나는 믿음의 사람이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만 바라보기 때문에 나는 시험의 때가 이제 지나갔기 때문에 그리고 나는 이제 새 시대가 열렸기 때문에 나는 이제 빛 가운데로 나왔기 때문에 나는 생명의 복을 받았기 때문에 이제는 내게는 심판이 지나갔기 때문에 주여 오늘 이 시간 나는 예배드립니다. 이 신앙 고백이 있으시기 바라요. 노아의 제사 하나의 이 의미는 계속됩니다. 오늘 살아온 성도들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이 예배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자리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고백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 내 작은 입술이, 내 작은 몸이 위대하시고 온 우주의 창조되신 우리 하나님께 감히 제가 찬양드립니다. 나 같은 참으로 부족하고 때로는 제 고백을 얘기한다면 지푸라기 같은 인생을 구원하여 주셔서 찬양할 수 있는 이 귀한 시간 주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 이런 고백이 여러분 가운데 있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실 것입니다. 성경 말씀은 계속 보면 열한 번째는 어떤 축복이 있습니까? 제사를 드리는 이 자리는 노아의 이 제사는 따라서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은 사람이 제사를 드립니다. 예배를 드립니다. 나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았습니다. 이 고백이 여러분 고백이 맞습니까? 성경 말씀을 계속 보게 되면 열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지키시는 사람. 오늘 하나님 지키시는 사람이 누구인가요? 그게 따라서 하나님 지키시는 사람이 누굽니까? 납니다.
항상 자기가 잘 돼야 된단 말이에요. 내가 믿음이 빨리 회복돼야 되고 내가 은혜 생활 해야 환경을 이길 수가 있어요. 안 그러면 우리 못 이깁니다. 13번째는 따라서요. 저주가 물러간 자리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홍수 심판으로 저주하셨어요. 그런데 여기서 살아남은 사람이 노아의 가족입니다. 그런데 그 자리가 어디냐? 아르라시예요. 아르라시에는 이제는 저주가 완전히 물러갔습니다. 그곳에는 예배가 끝나고 났을 때 무지개가 서요. 다시는 내가 이 땅을 물로 심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어요. 다시는 저주하지 않겠다 그러셨어요. 저주가 물러간 자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지막 때에 사단 마귀가 제사를 가장 싫어한다 그랬죠. 여러분은 내가 몸이 아파서 정말 일어나지 못할 정도가 아니면 반드시 예배 자리 지켰어요. 강조합니다. 주일 예배 한 번 드리고 믿음 잘할까요? 절대 안 잘합니다. 항상 우리가 광야 생활에서 보게 되면 40년 동안 하나님께서는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아침과 저녁에 매일같이 제사를 지내라 그랬어요. 우리는 잠시라도 은혜의 영적 생활에 줄을 놓아버리면 하루만 지나보세요. 기도하던 사람이 며칠만 기도 쉬어버리면 기도가 막혀버립니다. 영적 생활에 얼마나 예민한지 아세요? 그렇기 때문에 늘 우리가 은혜 생활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마치 우리가 하루 한 끼 식사를 걸러버리면 벌써 사람이 힘이 없어지는 것 똑같아요. 내가 영적 생활은 말씀을 통해서 예배 때마다 말씀을 계속 먹어야 됩니다. 이 영의 양식이니까. 그러면서 늘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기를 시험에 들지 않게 껴있어 기도해라. 성경 강좌입니다. 쉬지 말고 기도해라. 왜 그러냐면 시시각각으로 분초마다 계속 차오른 시험은 나를 그냥 두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늘 여러분 예배는 방학이 없어요. 늘 예배를 따라서 예배를 취미 삼고 거기에서 예배를 낙으로 삼자. 늘 예배를 즐기는 사람이 되셔야 됩니다. 오늘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성경은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또 하고 계시죠. 14번째 노아의 이 제사 가운데서 대단히 중요한 것은 노아가 예배를 드리는 14번째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15번째는 환란이 지나갔습니다. 이제는 환란은 끝이 났어요. 환란이 지나간 사람. 오늘 대체적으로 15가지를 우리가 보게 되면 이 예배 한 가지 속에 이러한 영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또 우리가 말씀을 찾아가면 노아 시대가 지나고 야곱 시대가 왔습니다. 야곱 시대가 왔을 때에 창세기 35장 1절과 5절 말씀을 보게 되면 대단히 5절 말씀에 중요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야곱에게 환난이 왔습니다. 야곱은 지금 도망갈 수가 없어요. 진퇴양난입니다. 자녀들이 불행한 지금 큰 어려움에 처했습니다. 두 아들은 살인자가 되었고 야곱의 딸은 외간 남자한테 겁탈당했습니다. 근데 이 겁탈당한 누이 동생을 원수를 갚겠다고 시몬 네비라는 두 오빠가 한 부족을 몰살시켜버렸습니다. 남자들을. 주변에 있던 다른 부족들이 연합을 해서 야곱 일행을 죽이려고 사방에서 조여오는데 추격을 하고 있습니다. 이때 풍전 등화 같은 위기 앞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와요. 창세기 35장 1절에 야곱아 일어나 베델로 올라와서 그곳에서 단을 쌓아라 예배드리라는 겁니다. 베델 하나님 집 오늘 이 자리가 되시기 바랍니다. 이 자리에서 예배를 드리다가 어떤 일이 있을까요?
지금 야곱은 하나님 음성을 듣고 오늘 이 자리에 제가 여러분이 소개하는 이 말씀이 하나님의 음성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베들로 올라오라 했습니다. 지금 문제 때문에 왔습니다. 그런데 그 문제 때문에 지금 야곱이 하나님께서 말씀하기를 베들로 올라오라고 그러시더니 올라갔더니 어떤 일이 있냐면 5절 말씀 보게 되면 놀라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면을 다 하나님 막아주셔서 성경 강좌면 야곱 일행을 추격하는 자가 없더라. 야곱을 쫓아오는 문제가 없어졌어요. 누가 막아주세요? 하나님 막으세요. 어디를 막으세요? 동서남북 다 막으세요. 사면을 다 막습니다. 오늘 여러분 가운데 동서남북에서 방향 감각이 없이 나를 공격하고 죽이려고 달려드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들이 하나님이 내가 베델 생활, 오늘 예배 생활, 오늘 여기로 왔더니 하나님이 막으시는데 동쪽에서 오는 문제를 막아주시고 서쪽에서 오는 문제를 막아주시고 남쪽에서 오는 문제를 막아주시고 북쪽에서 오는 문제를 막아주세요. 하나님이 다 막아버려요. 성경 강좌마다 그들이 추격하는 자들을 두렵게 만들었다 했습니다. 무서워서 야곱이 오늘 따라오질 못해요. 오늘 여러분들을 그러한 두려워하는 자들 누가 그렇게 하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쫓아올 문제가 없어요. 결론이 무엇입니까? 예배 자리로 가면 오늘 이 자리가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성경 말씀을 계속해서 보면은 어떤 일이 또 있습니까? 이 야곱은 이 내용을 알았어요.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지 압니다. 그래서 창세기 46장 1절과 4절 말씀과 7절과 10절 말씀을 소개합니다. 보세요. 야곱이 어떤 사람인지 아세요? 야곱은요, 닥치는 대로 사기치는 사람이에요. 아버지도 형도 필요 없어요. 자기 목적 달성해서 살았던 사람입니다. 나중에 장인까지도 속입니다. 그런데 이 야곱이 하나님 음성을 듣고 창세기 35장 1절에 말씀 듣고 올라가서 베델로 갔더니 하나님이 다 막으시는 것을 아, 이 단이라는 것이 이렇게 중요하구나. 예배가 이렇게 중요하는구나. 하나님은 예배하는 자를 이렇게 찾으시는 이 중요성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애굽으로 내려가게 됩니다. 백발이 되었습니다. 가족들이 애굽으로 내려가는데 이유가 뭘까요? 먹을 것이 없어서 애굽으로 내려갈 때에 이 사람이 자신이 살고 있는 곳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이 사막을 가로질러서 이 사람이 어디로 갔냐면 부엘세바라는 곳을 찾아가요. 이곳에 와서 창세기 46장 1절에 성경 강좌입니다. 희생제사를 드렸다 그래요. 희생제사. 그 제사가 예배입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더니 성경 말씀 강좌합니다. 창세기 46장 4절에 하나님께서 예배 가운데 나타나셨어요. 그리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겠고 애굽은 하나님이 안 계신 곳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세요. 제사를 드렸더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겠고 지금 하나님이 야곱과 함께 애굽으로 가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야곱은 이 사실을 믿었습니다. 내려갔는데 이 사람이 지금 누구 앞에 서게 됐냐면 그 시대에 가장 강대국이라고 할 수 있는 애굽 나라의 바로왕이 있습니다. 이 바로왕 앞에서는 그 당시의 역사의 기록을 보게 되면 이 사람은 살아있는 신이었습니다. 신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아무도 그 앞에 고개를 쳐들 수 없어요. 그런데 성경은 강조하기를 창세기 46장 7절에 야곱이 바로 앞에 섬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야곱이 바로 앞에 당당하게 서 있습니다. 이 사람 지금 어떤 모습인지 아세요? 사막에서 평생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지금 먹을 것 없어서 자신이 혼자 내려온 것이 아니라 성경에는 가족들 70명이 내려왔어요. 뭐 하려고? 애굽에 얻어먹으려고 왔습니다. 바로왕한테 비유 맞춰야 돼요. 바로왕도 잘 보여야 돼요. 근데 이 사람은 거지 같은 모습이에요. 사막에서 평생을 살았으니 얼마나 남루하겠습니까? 마치 거지와 같은 모습의 누더기 옷에다가 그런데 그 당시 가장 화려한 이 바로왕이라는 이 왕궁에
이 사람이 바로왕 앞에 서 있습니다. 그런데 서 있으면 안 돼요. 엎드려야 돼요. 신이니까. 신은 반드시 누구든지 앞에 엎드려야 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바로왕 앞에 서서 어떻게 한지 아세요? 세상에서 가장 잘나가는 사람, 세상에 가장 높은 권력을 가진 자 앞에서 이 사람 말 한마디가 법인데 이 야곱이 바로왕을 축복을 해요. 이것은 우리가 성경에 간단하게 기록되어 있지만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축복을 하는데 또 한 번 더 축복을 해요. 10절에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며 이때 야곱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냐면 나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그러셨잖아요.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겠고. 이 야곱의 믿음이 어떤 믿음이냐면 바로왕 당신은 이 지상에서 아무리 강하고 아무리 능력 있고 아무리 권력이 있다 할지라도 당신은 우리 하나님 앞에서는 당신 꼼짝 못해. 나는 우리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나는 당신을 축복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바로왕은 감히 세상적으로 볼 땐 가장 초라하고 가장 어려운 야곱을 축복을 못해요. 왜 그런지 아세요? 세상 우상 섬기는 자는 하나님의 삶을 축복할 수가 없어요. 가장 위대하신 우리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어떻게 감히 축복합니까? 오늘 여러분 바로 그 주인공이 여러분이신 것을 믿었어요. 그래서 이 제사를 통해서 이 야곱은 하나님이 함께 하셨고 그는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신 이 야곱은 누구 앞에서나 당당히 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우리에게 하실 말씀이 있습니다. 환경이 비록 나를 속이고 환경이 나를 비참하게 만들지라도 우리의 신분은 하나님 자녀라는 사실입니다. 세상 앞에 절대 비굴하지 말고 세상 앞에 절대 굽신거리지 말고 당당하세요. 당당하세요. 오늘 여러분 이 축복할 수 있는 권세가 있어요. 또 시대는 내려가는데 여러분 스라의 자녀들 이 자녀들한테 지혜와 총명에 뛰어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단순한 기도 가지고는 안 돼요. 성경 말씀은 이렇게 강조합니다. 이 지상에서 인류 역사에서 가장 지혜가 많았던 사람은 누구입니까? 솔로몬입니다. 성경은 솔로몬이 어떻게 해서 이 지혜의 왕이 되었을까요? 하나님이 부어주신 지혜, 하늘에서 내려온 지혜입니다. 총명을 주셨는데 바로 열왕기상 3장 4절에 일천 번제 제사를 지냈단 말이에요. 이 제사입니다. 예배예요. 일천 번제 제사 단에다가 드렸어요. 예배를 드렸습니다. 일천 번제 예배 드렸더니 하나님 뭐라 그런지 아세요? 솔로몬이 어떤 지혜를 받으려고 일천 번제 제사 지는 건 아니에요. 순수하게 드렸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셨어요. 감동을 받으신 거예요. 예배를 통해서 오늘 이 자리에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너한테 무엇을 줄고 너는 내게 구하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솔로몬이 뭘 구했습니까? 제게 지혜를 주십시오. 그랬더니 우리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가 구하지 아니한 부귀와 영광도 너에게 주리니 너 같은 사람이 없을 것이다. 부귀 영화는 따라오는 겁니다. 무엇 때문에 왔어요? 제사로 인해서. 제사를 멀리하는 사람치고 다시 말씀드려서 예배를 소홀히 하는 사람치고 믿음 좋은 사람 없습니다. 저 사람은 무슨 뭐 장로, 권사 아니면 뭐 나 오랫동안 모태신앙이야 그 자랑할 것 없어요. 이 사람 예배관을 보게 되면 아, 저 사람 믿음이 형편없구나. 겉으로는 굉장한 것 같은데 예배에 관심이 없습니다. 예배를 생명처럼 여기셔야 돼요.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따라서 예배를 생명처럼 예배를 즐깁시다. 아멘.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열왕기상 18장 30절 말씀을 기억하십니까? 이 내용이 어떤 내용입니까? 3년 6개월 동안 비 내리지 않던 이스라엘 땅에
해를 가져왔던 첫 시작이 어디냐면 무너진 여호와의 단을 수축합니다. 제사의 자리, 예배 자리를 회복시키는 거예요. 지금 이 자리에 우리가 지난 한 해 동안 이제 연말이 가까이 왔는데 지난 한 해 동안 나의 모습을 돌아봤더니 예배를 형편없이 드린 사람이 있습니다. 겨우 주일날만 하나님 앞에 얼굴 비춰요. 주중에 한 번도 기도를 제대로 해본 적도 없고 예배를 드려본 적도 없어요. 그런데 이것은 실패했습니다. 예배자의 실패예요. 예배의 성공자가 되십시오. 노아 같은 사람이 됐어요. 하나님께서는 그러면 반드시 우리 이 자리 어떤 기도 제목이라도 다 해결됐습니다. 닫혀있던 하늘 문이 열려버려요. 비 내리지 않던 이스라엘 땅에 가장 먼저 기도 들어가기 전에 한 것이 무너진 단을 수축했습니다. 그리고 기도하는 거예요. 오늘 성경 말씀은 그러므로 우리에게 이제 말씀을 정리를 합니다. 성경 말씀 그대로 아버지께서는 예배자를 찾으신다. 주여 내가 여기 왔나이다. 주님이 지금 저를 찾으셨으니 저는 예배 자리에 있습니다. 예배 자리에 있을 때 나는 마지막 때에 사단 마귀가 제사와 예물을 금지시키는데 나는 주여 원수 마귀를 이겼습니다. 마귀가 제사 못 드리게 하는 건 난 덜했습니다. 지금 말씀드리면 예배를 못 드리게 한 건 난 예배 덜했습니다. 그래서 나는 마귀 이긴 거예요. 마귀가 싫어하는 것도 해버렸습니다. 예물 드리는 거 교회에 항상 마지막 때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에다가 예물을 드리는 것을 왜 그렇게 성도들한테 인색하게 마음을 집었는지 아세요? 하나님의 일은 말이죠. 때로는 이 물질이 없으면 성교를 못해요. 교회가 마비가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성도한테 어떻게 하든지 마음속에 대단히 성경이 중요한 것은 그 마음이 내 마음에 왜 하나님 앞에 드린 게 이렇게 인색한 마음이 들어올까? 그것이 바로 뭔지 아십니까? 요한복음 13장 2절에 보게 되면 사단 마귀가 생각을 집어넣는 거예요. 가룟 유다한테 무슨 생각 넣었습니까? 예수 팔아버려. 그리고 은삼십 네가 가질 수 있어. 이건 누가 집어넣냐면 성경 강좌입니다. 마귀가 생각 준 거예요. 반대로 사단 마귀는 성도들한테 물질을 가져 넘어뜨립니다. 가룟 유다는 결국 자기 본정신이 아니고 마귀의 생각이 잡혀버린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일에 드리지면 한 푼에 더 드리면 영혼 살리는 데 서시는데 그런데 못 드리게 해요. 왜 그러냐면 마귀는 이것을 싫어합니다. 어떻게든 내버려두면 지옥 갈 걸. 네가 자꾸 이런 걸 해서 한 사람의 지옥 갈 인생을 천국하게 만들어버리면 마귀가 이것을 보면서 못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강좌기를 사도행전에 보게 되면 사도행전 5장 1절에서 3절 말씀에 이렇게 강조합니다. 아나니아 삽비라가 성령 시대가 임하고 난 후에 아나니아 삽비라가 하나님 앞에 땅값 얼마를 감추었죠. 일부는 드렸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돈을 많이 드리고 적게 드리고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보내셔서 뭐라 그럽니까? 아나니아야 내가 어찌하여 성령을 속이고 사단이 너 마음에 가득하여. 여기서 지적되는 게 뭐예요? 성령을 속였다는 죄가 됩니다. 하나님 앞에 돌이치는 것이 감춰질 때. 그런데 대신 누가 가득해요? 사단이 너 마음에 가득하다. 그러니까 네가 사단의 마음을 가졌으니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인색하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는 예배와 예물을 사단 마귀가 금지시켜요. 오늘 사랑소들은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 이 마음이 충만하면요 아까운 것이 없어요. 다 드리고 싶어요. 그런데 무엇을 하나님 앞에 드릴 때 갈등하지 마세요. 기도하는 거 갈등하지 마세요. 예물 드리는 거 갈등하지 마세요. 봉사하는 거 갈등하지 마세요. 전도하는 것 갈등하지 마세요. 이거 전부 주님을 위한 일이에요. 이해가 되세요? 하나님이 오늘 이것을 사단 마귀가 싫어하는 것을 자꾸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세요. 마귀가 좋아하는 것을 하면 우리 하나님 보실 때 네가 마귀 편에 서 있구나. 성령의 사람은 항상 하나님이 뭘 기뻐하실까를 찾아갑니다. 가장
소중한 것은 예배 자리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살아온 성도들은 예배자의 성공자가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